농기구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알루미늄 캔. 여기 보이시죠? 커피캔, 사이다 캔. 이게 사이다 캔으로 만든 삽이에요. 삽. 보이시죠? 사이다 캔으로 만든 삽. 촬영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건 손수레. 지금 끌고 온 요 손수레예요. 손잡이까지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바퀴를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공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만들어서 바퀴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유통기한도 써 있어요. 왜냐면 캔에 붙어 있는 유통기한이에요. 접착 제로 다 붙였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아까 말한 삽, 삽으로 모래를 푸세요. 푸쇼, 푸쇼. 이렇게 퍼서 싫어서 가야 돼요. 가면 안 되죠? 네. 이 모래도 그냥 일반 흙이에요. 흙을 조카가 다 씻어서 이렇게 고운 모래를 만들었어요. 엄청 찍는다고 또 예쁘게 만들어줬네요. 이거는 미장용 흙손이에요. 예쁘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제가 시멘트 공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 맨 끝에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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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미장용 흙손, 미장용 흙손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랭가 모델이에요. 왜 랭가 모델인지는 모르겠는데 물 뜰 때, 물 갤 때 쓰는 거래요. 이것도 미니어처. 이거 보이시죠? 이건 호미에요, 호미. 자, 삽들을 좀 흐르는 꽃삽 아시죠? 요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화분 관리하거나 화단 정리 하시던데요.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미니어처예요. 애기 애기. 이렇게 해서 예쁘게 화단, 화단을 바꾸세요. 예쁘게 분갈이를 하세요. 이렇게 저는 요만해요. 되게 조그매요. 자, 꽃삽 부르자. 미니어처 보이세요? 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네. 이거 봐요. 여기 못 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애기 애기예요. 애기 애기. 미니 망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게 뭐게요? 짠! 얘 촉이에요. 등에 매는 끈 있죠? 끈 고무로 만든 거고요. 나사도 일일이 만들었어요. 이쪽 보면 콜라 콜라 콜라로 붙인 거예요. 밑에 이렇게 돌아가요. 매고 이렇게 앞에서 보이시죠? 버튼을 누르세요. 손잡이 왼손으로 잡는 건데 지금은 오른손. 돌뛰기 때문에 가림막. 이거는 예초기 달. 예초기 달. 이걸로 이렇게 풀을 베는 거예요. 예초기 벌초 할 때 예초기로 하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걸 직접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와, 이렇게요. 신기하죠?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게 만들었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초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우리 조카가 알루미늄 캔으로 만들어준 미니어처 작품 2탄 농기구였습니다. 3탄도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럼 안녕! 이렇게 쓰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쓸 때 쓰는 건가? 이게 잘 빠져, 이거. 이게 너무 예쁘지네. 이건 그냥 담을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은 영상을 또 마무리! 마무리! 자, 갖고 나갈게요. 퇴장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